이번에는 A가 1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자. 그럴 경우의 사망식입니다. 1이 아니라 3이 와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걸 A, B, C라고 표현할 때 A와 C를 곱한 값이 18이죠. 그리고 A, 더한 값이 11이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A와 C를 곱한 값이 18인데 곱해서 18이 되고 더해서 11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9와 2입니다. 그죠? 그럼 이 11x를 9x와 2x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GCF를 뽑아내고 다시 제차 GCF x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되죠. 이게 그룹핑 방식입니다. 이게 8입니다. 8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8과 마이너스 15로 곱한 값인 12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12와 1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GCF를 뽑아내고 이 녀석의 GCF를 뽑아낸 것이 각기 5와 4x죠. 그런 다음에 이 전체에서 GCF인 2x-3을 뽑아서 나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똑같죠. 곱해서 5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변수가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와 y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곱해서 4와 마이너스 5를 곱한 값인 마이너스 2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4와 마이너스로 구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xy를 플러스 4xy 마이너스 5xy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 다음에 앞에 두 개에서 팩터링 GCF 뽑아내고 GCF 뽑아내고 전체에서 GCF인 x 더하기 y로 뽑아내서 이 식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전체 식에서 GCF가 있는 경우 그때는 GCF부터 먼저 뽑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3x를 뽑아냈죠.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전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곱해서 마이너스 21이 되고 더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팩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식에서 만약 이것이 제로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게 제로다 하면은 어떤 값을 x에 넣었을 때 이 전체 식이 제로가 될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x를 제로로 넣게 되면은 다 제로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x는 제로인 경우뿐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분의 5, x가 3분의 2인 경우에도 이 전체 식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목적으로서 이와 같이 그룹핑을 행하게 되는 것 목적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을 왜 찾는지 그것도 이어지는 수업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